삼성라이온즈로 입단하게 된 포수 김재성입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사 이제 나기 5분 전에 LG 트윈스 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처음에는 얼떨떨했고 무슨 감정인지 잘 몰랐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가서 한번 잘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명문 구단답게 시설도 너무 좋고 환경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설렙니다. 너무 다 좋아가지고 뭐 락커룸도 선수 락커도 엄청 크고 웨이트장도 좋은 것 같고 예,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강민호 선배님이랑 김태군 선배님이 이제 저희 KBO 리그 대표하는 포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제가 삼성 지명 보상 선수로 지명됐을 때 선배님이 FA 협상을 하고 계약 그걸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 드렸고 계약 발표가 나고 바로 전화 드려서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통화했습니다. 형이 이제 많이 알려줄 테니까 잘해보자고 하고 대구 와서 혼자 있고 힘드니까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. 그냥 이제 아는 사람은 있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선수들은 그렇게 없고 저 나이 또래 홍정우라는 선수가 있는데 저랑 친구고 어릴 때 군대도 같이 갔다 왔고 하니까 정우랑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웃던데요. 뭐 축하한다고 하고 뭐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은 자기한테 다 전화하라고 잘 도와주겠다고 해서 지금도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. 네, 오늘도 여기 들어오는데 주차장 못 찾아가지고 전화했더니 알려주더라고. 많이 왔습니다.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환이 형, 은성이 형, 현수 형, 천웅이 형 뭐 이런 형들이 다 연락 먼저 해주시고 가서 잘 하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힘이 됐습니다. 너무 과분한 사랑 받았고 팬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떠나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이제 잘 간직해서 어디 가서 야구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이제 야구선수로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비시즌은 서울에서 지금 몸 잘 만들고 있고 트레이닝 센터랑 이제 훈련장이랑 병행하면서 몸 만들고 있습니다. 일단 포수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수 선배가 두 분이 계시니까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 일단 좀 많이 배우고 싶고 경기 운영하는 그런 흐름이나 선배들만의 루틴 이런 걸 옆에서 좀 잘 보면서 배우고 싶습니다. 타격 쪽에서는 구적 선배, 오재희 선배 이제 방망이 쪽에서 이제 잘 치시는 분이니까 옆에서 잘 배워서 그걸 좀 흡수를 하면 좋게 이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삼성라이온즈 명문 구단에 이제 올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팬들이 기대를 해주시는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